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적인 것 창조하시고 혼, 지정의지요, 느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영인 것입니다. 영 세 가지. 그걸 우리말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같은데 하는 일들이, 특질들이 세 가지입니다. 그거가 역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니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게 들면은 치매가 걸리는 것도 정상입니다. 왜냐, 제 장모가 지금 치매해갖고 30년생인데 자식도 알아보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건강합니다. 살아 계셨을 때도 고기는 별로 안 드시고 야채만 드신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육신은 가꿀 수가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의신이죠. 그 로마서에 나와 있죠. 우리 공동서신하고 바울서신하고 다른 점은 여섯 개 서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아니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카 전후서 여섯 권은 우리 사도행전에 다 중간중간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28장 이후 역사는 공동서신에 다 되어 있어요. 공동서신의 프레임은 실천을 강조를 합니다. 바울서신은 교리. 왜냐 그러면 바울은 이 도사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 변호사입니다. 국뽕법에 대해서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네 권을 정확하게 정파를 안 하게 되면 장로교 교리는 장로교라고 간판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로교, 프레스비테리 이게 어마어마한 교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다 뭐 엉망진창 되니까 대한민국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개판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을.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가 안 나왔어요. 법대도 안 나왔고. 근데 법을 아는 사람들, 변호사들이 한국의 법, 판사들이 자기들 유익 위해서 쓰게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게 됩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사 네리 호건이 나주가 처갓집에서 한국을 가서 일주일간 머물렀고 일본은 3일을 만들었는데 3일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수상해 일본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새끼도 안 났습니다. 그래 일본은 뉴욕에서 워싱턴 DC를 달리는 트레인, 기차 모든 하청을 따낸 겁니다. 이 세계를 보면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저는 목포가 고향이어서 제가 이제 좀 하나님 창조 질서에 입어댄 사람은 전부 제가 좌파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이 부산 몇 군데 목사님 저한테 왜 좌파라냐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입어대면 좌파지. 하나님만 맞는 거지. 예. 고향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기생 라합을 들어서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걸 증명한 게 성경이에요. 고향을 묻지 않았어요. 기생 직업을 얻고 촌장 아브라함을 듣고 유대인을 듣고 이방인 라합을 들어서 의, 옳은 의가 righteousness가 뭐가 증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살인자, 도박, 간음, 남편이 다섯 있는 여자 다 와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죠. 구별만 있는 겁니다. 그 구별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판단하는 심판이 구별인 겁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차별로 저와 여러분들을 경찰이 오해할 수 있고 교회에서 옷을 좀 괜찮게 입고 오고 어디 기업 회장이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천국을 사모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사모해서 지는 게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텅 빈 사람은 골비였다고 그러는 거지 성경이 나오는 마음이 텅 빈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하고 전혀 갈리는 사람. 마태복음 5장 오늘 권사님이 독송하셨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지정은 혼이에요. 우리 개새끼도 개새끼는 욕이죠. 개자식은 욕 아니고 개념이 없는 자식들 식구들은 생각이 없는 이 좌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미국에 보낸데 반미하고 악쓰는 애들은 지금도 계속 대사관 앞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병태가 앞에서. 여덟 때가 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개는 잘해주면 꼬리 흔들면서 반갑게 하잖아요. 지정어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 이름은 와이프가 벤스를 좋아해서 내가 벤스라고 이름 지었고 고양이는 캐딜락 그래서 캐딜락을 지었어요.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잘 부르면 와요. 그리고 둘이 사이좋게 추울 때는 고양이는 춤을 못하니까 딱 붙습니다. 그게 혼이에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리를 잘 모르게 되면 신론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인간론을 몰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신론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인간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분이 기독론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가. 그걸 골로새서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 줍니다. 에베소는 교회인데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우리는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 옛날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많이 하고 한국에 또 목회자들이 박사하고 뭐 PhD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요. PhD가 뭐인지도 모르고 옛날 16세기, 15세기 전부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히브리스문을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교육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사기꾼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과부가 동전을 낼 때는 이 동전이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근데 파킹장이 접으니까 파킹장 늘리는 데 쓰고 파킹장 차 없는 사람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포함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 보시,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비춰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물론, 병자 치료해주고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왜? 사이드로 주는 거 있으니까, 보너스로. 그러나 그게 잘못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10명에서 9명은 고쳤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인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들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포커스가 글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되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게 성령 하나님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부모님 전상서 했는데 아들이 언더스탠을 못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역사해갖고 이 40여 분의 1 쫙 기록을 해놨는데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죠. 제가 술, 담배 파는 슈퍼마켓 이러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믿으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목사님 배가 고파. 두 번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간 사람이 있고,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기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님의 기도로 뱃속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어머님 따라다녔어요. 목포인데 오감교회고 목회자도 없고 전도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전도사가 하얀 넥타이 메고 옛날엔 다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잔등 몇 개 넘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고 뭐 그런 데서 어머님 몇 개를 넘어갑니다. 제가 쓰는 방언은 전라도 사투리라고 순천분이 엄청 저한테 얘기해서 그 인물 자랑은 내가 안 할 테니까 순천 얘기하지 말고 그래 우리 양심의 소리 영성인데 결국은 선한 양심인데 우리 신행생활 전부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잘 아시지만은 볼커프 조직 신학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는 교리가 구원론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볼커프 조직 신학이 이 칼빈 다음으로 그냥 이렇게 잘 쓰신 분인데 이런 분들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게 미국이고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공부야 이게. 그런데 저장이 저는 사행이 스승을 좀 잘 만나가지고 목사님들을 전부 잘 만나서 제자 훈련하신 목사님도 잘 만났고 특별히 후반전 마지막 부분에 우리 사도 바울과 지금 디모데 믿음의 아들한테 저는 이 조직신학의 대가인 강성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뭐 그냥 100번 지금도 읽으라고 했고 지금도 코치를 받고 있는데 그런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재산 늘리는 데는 관심 없고 62살에 은퇴하고 돈을 많이 썼더니 딸이 만불 주면서 갚으라고 크레딧카드 갚아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필라델피아 왔는데 오늘 저기 양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밀쳐내고 양도 제가 여기 딱 섰습니다. 은혜의 시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도행전이 사도바울의 감금으로 인해서 옥으로 옥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옥이라는 것은 집에 이렇게 갇혀두는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집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집세를 내 가지고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하죠. 미국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초범인 경우 뭐 이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 어레스트 해가지고 그 집에 살면서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줘서 집 렌트를 내고 감옥 한 2년 동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쓰는 주옥같이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개인한테 쓴 빌레몬서 네 권 쓰고 옥중서신, 그 다음에 세 권 오늘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하고 디모데하고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디도는 조금 행동적으로 좀 강하고 크레타 섬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뱃섬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리스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억세다 할까요? 디모데는 외조모 루이스 엄마 이 신앙생활하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어가지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별로 이제 옛날 이방인들은 사람 인구수 넣을까 안 넣을까 결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 적용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나는 과연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선배가 과연 있는가. 내 인생을 맡긴다면 과연 누구한테 이 세상에 있을 때 의지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목회자들 특별히 후임자 선정하는데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마음 있는 곳에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의 문제가 되고 공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세우는 게 미션이어가지고 어딜 가나 뭐 교단에 관계없이 교회 세우는데 가서 제가 뭐 경험이 있는 거니까 하고 물질 뭐 거기 머티리얼 필요한 것 그다음에 행정적인 것 이런 것 열심히 잘 도와주고 교회가 잘 발전하도록 장로에 교리도 좀 가르쳐주고 장로인 두 브랜치인데 하나는 홀랜드에서 리폼이 온 거고 하나는 프레스비테리 스코틀랜드에서 온 거니까 이거 잘 알고 공부를 좀 많이 한 다음에 리폼 프레스비테리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기록되어진 글 외에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는 호적 등본을 보고 기록되어진 공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사회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대표 기도도 간단하게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이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날 한 주 시작되는 날 아버지를 엄청나게 높이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두 번째 감사. 세 번째는 고백 아닙니까? 제일 먼저 간. 그 다음에 약제 아니에요? 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맞다 틀다는 제가 판단 안 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거시기 합니다. 그래, 이제 그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 근데 특별히 영성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각 세상과 언약과 선택에도 세 개가 이렇게 기능들이 쭉 있어요. 하나님은 이 펑션들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데 안 기울인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정으로, 혼으로. 그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영어가 틀렸니? 발음이 지방 사투리 방언한다든지 서울이 아니고 뭐 우물물이라든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왔다든지 뭐 이게 많은 얘기가 거기 들어있고 육신적으로 듣게 되면 오늘 나를 때리는구나. 이게 영성의 소리도 듣는 사람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내가 필요한 대로 받아야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신체가 해결될 수 있고 피로가 쌓였었는데 팍 힐링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사역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결제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까지 침범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드시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상록에서는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예정론. 근데 그 예정론은 언약 선택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 세상에서는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왜냐? 안 믿었다는 거죠. 모세를 바라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홍해를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 갈렙만 얘기하는 겁니다. 본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출애굽을 봤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술 먹는 사람을 목사님이 얼어 죽을까 봐 겨울에 갖다 살렸는데 건강이 찾아오니까 다시 술 먹게 됩니다. 그 와이프가 목사님한테 따지게 된 거예요.
왜 살아나게 해가지고 또 술 먹어갖고 힘들게 만드냐고는 목사님한테 겁물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꿨습니다. 사는 목적을 바꿨습니다. 비전을 바꿨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 건가.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 세우는데 관계치 않습니다. 교단은. 그거는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뭐 자기 제자들 기르면서 나는 거지. 자기 교회단을 나는지. 제가 고신에서 공부했으니까 알지. 고려파하고 고신하고 결국은 뭐예요? 초량교회 재산 가지고 싸웠어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고신에서는 교단 거라고 그러고 재산이. 고려파 소건태 목사쯤은 교회 거다 하고 그것 가지고 법원에 가니까 고려파는 왜 세상으로 가냐 반대했고 고신은 가자고 그러고. 누가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훨씬 고려파가 맞지. 근데 2015년들에 고신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졌어 고려파가. 소건태 목사님이 고려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신학교를 했어야 되는데 후계자 세우고 뭐고 다 하는데 이거 뭐 경향 가던 교회 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 틀렸다 말았다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내가 오늘 가는 길이 술 먹으러 가는 건가 아니면 오션시티로 가는 건가 라스베거스로 가는 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데 동기부여가 아 내가 뭐 필요할 때 쓰면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도와줘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뭐 전부 다 더 잘하시니까 제가 읽지 않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서를 남겼는가 69, 70에 양심의 소리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상황이 어떻겠는가. 나는 그 상황이면 내가 지금 죽으려면은 나는 우리 아들한 주위의 사람들한테 뭐다 가겠는가. 많은 장로님들이 눈가시면서 자기한테 서운했던 목회자의 모든 부분을 고발할 때가 많아요. 다윗 왕도 솔로몬한테 가기 전에 저놈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추울 때 옷하고 성경책하고 가져오라고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4장에 가면. 그런 유서를 아름다운 유서를 남겨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려주시는 메시지가 저도 물론 뭐 집이 뭐 확고방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주려고 왔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후예자, 믿음의 아들들을 과연 나는 길렀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에 문제 있을 때 진짜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선배들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면 그것이 자손에게 전달되고 이웃에게 전달된다면 어마어마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죠. 그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시는 메시지죠. 근데 적용 어플리케이션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를 말을 못해요. 뭐냐 그럼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총회하면서 선교센터에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에 내가 참여했는데 메시지가 별로 뭐 판단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감동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세 곱 네 곱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세상 복지센터가 손을 잡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플로리다 올란도 디즈니월드 간 포스트 베프티스 처치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교인이 80%가 디즈니월드에 일해. 디즈니월드 엠플로이니까 동성애 얘기를 못하는 거지. 짐 헨리 목사님이 총회장도 했는데. 목회자가 장로님하고 교회 모든 동역자들하고 이게 섞여 있게 되면 인본주의가 있게 되면 신본주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힘들어져. 그럼 역사가 안 나고 병도 안 낫고 하나님의 힐링을 못하는 거지. 안 되니까 죄인을 싫어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을 줄입니다. 신앙생활, 영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말씀, 기록되어진 말, 약속의 말씀을 잡고 순종하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 순종하는 게 영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한 가지 갖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실천을 하려면 믿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예수님 믿음으로 딴 거 가게 되면 친구 왔다고 놀러 가게 되면 고향 친구 30년 지고 왔다고 친척 왔다고 그럼 안 믿는 거지. 저는 형님이 와도 교회는 갑니다. 아버지보다 더 귀한 형님이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잘 해결되시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가 남은 여생 속에 간섭하고 섭리하여서 어려운 일들 통해갖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우리 삼성의 풍성한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